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 안녕. 이게 VIP 바뀌면서 제가 설정하는 법을 몰라가지고, 이제 소리 들려요? 소리 잘 들리나요? 댓글이 자동으로 안 내려가네. 아, 이제 돼요? 제가 뭐 설정을 하나 잘못했던 것 같아요. 이게 바뀌어가지고 뭐가 뭔지 몰라서 제가 좀 헷갈렸던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은 오늘의 V앱 주제는요, 과시하는 V앱이에요. 제가 일단 부금을 조금 틀고 해볼게요. 제가 뭐지? 노동요들이 뭔가 빨렸을 것 같아서. 저 과제할 때 진짜 노동요들 거거든요. 그 뭐냐, 제가 진짜 요즘 핑계가 아니라 진짜 너무 바빴어요. 갑자기 일주일 전부터 갑자기 바빠져가지고, 그래서 과제하는 V앱은 뭐 하면 되는 거냐고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이거 진짜 노잼일 것 같은데 지금 큰일 났어요. 그냥 과제하고 먹고 과제하고 댓글 보고 할게요. 네, 아, 저도 참 걱정이에요. 처음 해보는 그거라서. 큰일이에요, 정말. 하나리. 근데 노동요가 약간, 네. 네, 그래서 오늘 주제는요, 과제하는 거고요. 그리고 뭐냐, 그리고 진짜 그냥 과제할 거예요. 그냥 과제할 거예요. 네, 딱 별로 없는데, 이게 제가 너무 이게 할 시간이 없어가지고 핑계일 수도 있는데, 저희가 이제 또 후속곡 하기로 했잖아요. 그래서 너무 갑자기 결정된 거여서, 이게 너무 갑자기 결정된 거라서 이게 뭐야, 일주일 전까지는 꽤 여유가 있었는데 갑자기 이제 주말부터 와다다다다 밀려쳐가지고, 안무레슨 끝나고 나면 항상 12시 1시 지나고 있고, 사실 과제 V앱 어제 저녁에 하려 했는데, 어제 저녁에 끝나고 보니까 한 12시 정도 됐는데, 그때는 이제 V앱 안 된다고 하셔가지고 물어봤는데 답이 없으시더라고요. 그래서 V앱 하려고 했는데 안 돼서 오늘 생각보다 이제 연습이 일찍 끝나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근데 제가 아직 연습을 하기 전에 한 끼를 제대로 못 먹어가지고, 제가 좀 먹고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먹으면서 하든지 먹고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과제 주제는요, 이렇게 자소서를 쓰는 건데요. 자소서를 써야 돼요. 어떤 그거냐면요, 취업 관련은 가는데, 어디냐. 제가 지금 좀 계속 안무 레슨에 치여가지고 살짝 조금 그럴 수도 있어요. 그 뭐냐, 살짝 제가 지금 좀 정신이 없어요. 제가 지금 좀 정신이 없어서 그 정도 조금 이해를 해주시면 정말 감사할 것 같아요. 네. 이게 꽤나 힘들어가지고. 네. 이게 어떤 거냐면요, 어떤 강의냐면 창업과 취업지도라는 강의고요.
뭐 전공 필수 과목인데 일단은 패스 과목이라서 그렇게 부담이 가진 않는데 네 그렇습니다. 제가 지금 몸이 별로 안 힘들 아 안 힘든 게 아니라 몸이 지금 힘들어가지고 좀 정신이 없어요. 그래서 조금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일단 초반에는 그래도 소통을 좀 해야 좀 해야 네 네 그러게요. 저 이미 취직했잖아요. 네 맞아요. 취직했는데 살 빠졌다고요? 네 저 너무 고생을 해가지고 좀 살 빠진 것 같아요. 안무를 쓰면 연달아서 거의 5시간을 진짜 거짓말 안 치고 5시간을 해가지고 급하게 준비하는 거라서 피지컬 학생은 가산점 안 줬으면 가산점이 아니라 3학년 2학기 때 취업기가 있는데 저는 사대보험이 안 돼가지고 취업기를 못 빼요. 저 참 빼고 싶은데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고생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오빠 현생 너무 힘들어 보여. 제가 요즘 약간 기력이 쎄가지고 과제하면서 좀 잘 못 볼 수도 있어요. 이해를 좀 해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보통 자기소개서는 입사할 때 되는 거 아닌가요? 이직을 해야 되나? 아니면 투잡을 뛰어야 되는 걸까? 일단, 노래를 좀 틀겠습니다. 네. 일단 가려고 했는데 제가 너무 배가 고파가지고 일단 댓글이 너무 안 보여서 댓글만 다 엮어서 자소서 1106줄 나오고 있는데 이거 드립이죠? 컵라면 제일 큰 거 먹지? 삼각김밥, 컵라면 아 오늘 두 개라서 괜찮아요? 왜 이렇게 작은 거 먹냐고요? 이게 맛있거든요. 그쵸, 역시 과제하기 전에는 밥도 먹고 책상 위도 치우고 방 청소도 하고 해야지. 마감 과제일이 오늘까지예요. 오늘까지 해야 됩니다.
저 나중에 한 입만 하면 되게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요, 좀 남았어요. 여기다 물 주워 먹으면 안 되는가? 과자 오늘 가지라고요? 과자 하세요. 애플 맞기 싫으면 애플 맞으면 재수강이라고요. 게다가 F가 쌓이면 학사 공부라고요. 고민 중이에요. 먹어야 될 것 같아요. 무슨 일이냐고요? 원래 과제는 배부르고 등 따실 때 해야 돼요. 진짜 꿀 잘 안 보인다. 체력 위해 운동하자. 저 운동 안 하는 것 같아요. 운동해요. 합니다.
너무 맛있다. 배부르니까 기분이 좋네요. 이제 좀 마음의 여유가 생기네요. 네. 12시 마감을 목표로 자소서 크게 있네요. 성장 과정, 성격의 장단점, 지원 동기, 입사 후 계획? 나는 이게 뭘까? 원래는 과제가 어제까지 했는데. 그러니까 나 진짜 자기소개서 한 번도 안 써봤네. 이사를 꿈꾸며 자소서요? 저 이사 안 할 건데요. 저 이사 안 할 거예요. 목표가 바뀌었어요. 이사 안 할 겁니다. 전 요리사 할 거예요. 대학교 갈 때 자소서 안 썼어요? 네, 저는 대학교 갈 때 자소서 안 썼는데. 우리 실기과라서 그런가? 예대라 그런가? 저는 이사 말고 그냥 제가 엔터를 차릴게요. 차리고 싶어요. 목표가 바뀌었어요. 목표가 바뀌었어요. 누구 밑에서 일하는 건 싫고 그냥 내가 책임이랑 내가 힘들더라도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래. 저는 수직 관계에 미쳐버릴 것 같아요. 수직 관계에 싫어. 저는 회사를 하더라도 수평 관계가 좋은 것 같아요. 신기하게 과제하기 싫다. 과제하기 싫다. 아니야, 해야 돼. 애플을 받을 순 없잖아. 애플 받으면 많이 애플 받으면 재수 강의해야 되고, 애플 많이 뜨면 학사 좋은 거 받고, 뭐 애플도 많이 받으면 졸업 못 하니까 이제 등록금. 네, 그러니까
지원? 성장 과정! 성장 과정 아주 스티커 크라시 성장이 못했지? 아기 천사라 태어나 인간계를 구부 살피기 위해 날개를 떼고 사람인 척 살고 있다. 여러분 이러면 교수님이 장난인 줄 장난치지 말라고 하고 F죠 이거 진짜. 큰일 났습니다. 물론 재미는 있었어요.
댓글 뭐라고 했어요? 못 봤어요. 왜 안경 쓰지 않냐고요? V앱 때 안경을 어떻게 써요? 그 동글뱅이 안경을. 집에서는 여러분 일단 제가 이렇게 옷을 입고 머리를 하고 과제를 하는 것부터가 비현실적이잖아요. 과제는 트레이닝복 입고 앞머리 이렇게 핀으로 꺾고 안경 쓰고 생얼로 해야 되는데 제가 V앱에서 그럴 수는 없잖아요 여러분. 싫다. 아, 자서서 예시를 보잖아요? 그러면은 광고가 너무 많아서 무슨 광고가 그렇게 많은지 정말?
기준 올려면 완전 어 벌려도 돼. 내가 돌렸다. 어떻게 해볼까? 아, 나 요즘보다 힘들게 못할까지 가봐. 달랐어, 왜 그랬지? 재미, 왜 그랬지? 머리 바꿨어? Hello, let me introduce myself! Here's the problem. 따라 해, 어.
노동이 모르세요? 여러분 집안일 할 때랑 과제할 때 노동 안 들어요? 여러분 이제 편히 돼줄까 잠시만요. 기울여주는 나 지금은 괜찮을 거니까 내 맘대로님 들어와 주실 텐가요 이 꿈처럼 우리 나라 가주시겠죠. 아 가자기 싫다 가자기 싫다 가자기 싫다 가자기 싫다 아 내 형제님 언제 이 몸을 바로 와주실 텐가요 아 이 꿈처럼 안아 오면 날아가주시겠죠 그 마음 어디 갈지 될까지 아 저요 다시 허허 허허
가볼 수 아 연애 되게 이렇게 세게 여러분 죄송해요. 저 재미없죠. 다음부터 난 할게요. 근데 제가 진짜 오늘 아니면 할 시간이 없었어요. 제가 귤아트 책을 샀어요. 네, 왔거든요. 근데 귤아트 할 시간이 없어요. 일단 다음 주 나 돼.